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신은 네옴시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물론 재건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뭐 인도네시아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같이 연동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의 재건축들 요즘 많이 풀어졌죠. 규제가 많이 풀어졌는데 이런 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재건축 이런 것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이 되었다? 그러지는 않죠. 네, 소멸이 된게 아니고 지금 잠깐 주춤거리면서 재료가, 뉴스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줄어들었던 시간에 주가들은 좀 밀리겠죠?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뉴스가 한번 또 나오면은 또 반등 나올 거고, 그 뉴스가 또 줄어들면은 또 조정 나올 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상승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요런 것들을 노려본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떨어질 때에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요런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그재그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포인트를 좀 노려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렸던 그 포인트 라인 구간이 여기서 요렇게 반등이 나오고 마감이 됐죠. 이런 모습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여기 정도까지 올라와갖고 정리가 되는 것들을 원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는 도망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 네,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요 구간까지 올라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매도의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이 정도의 반등폭을 노리고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지금 자리가 달라요. 얘는 상승 기운이 강했던 거고, 얘는 하락 기운이 강했던 거기 때문에, 상승 기운이 강했던 이 정도의 상승폭을 노린다라는 건 욕심이고, 한 절반 정도까지만 그래도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슨 수주 내용이라든지 계약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서 반등이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전의 패턴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원했던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허겁지겁 도망갈 필요는 없고요.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면서 대응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5일선을 돌파하면서 35,000원 라인 저항받고 눌림받을 때 지지를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외인들이 매수 물량이 조금씩이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한 5거래일 정도 들어왔죠.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네옴시티 관련된 어떠한 뉴스가 다시 한번 노출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 네이버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를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채널에 요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플러스 모양이 있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요거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매일 정리해갖고 아침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받아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소외되지는 않을 거다. 미리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를 알고 시장에 준비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차이점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벤트 기간을 하고 있는데, 요게 딱 오늘까지입니다. 이게 오늘까지인데, 지금 원래 저희가 내년이 되면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이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벤트 오늘까지 진행을 하니까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랑 2023년은 같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1년 내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 내일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휴장이니까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